일단 교수님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일깨워줄 성 어떤 겁니까? 그 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그런 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특히 그 뇌가 원하는 것, 예, 뇌가 원하는 그 사랑과 경쟁,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집착,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뇌가 정상인지 패턴 완성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와와가 몇 마리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 생각과 편견에 안 맞는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동물만이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요, 뇌나 신경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과연 그럼 우리 뇌가 서로 다른 정보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여러분 뇌에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합친 것만큼 되는 크기에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작은 뇌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또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럼 과연 뇌는 왜 있을까? 가장 그 뇌에 대한 간단한 답은 뇌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우리 몸이라는 이 하드웨어를 조종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뇌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꽤 이렇게 그 아름답게 생기신 여성분의 사진이죠. 근데 그 눈이 되게네.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 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하시죠? 무서워요. 결국 여러분 뇌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생각과 편견에 안 맞는 것이 있죠. 어떤 거죠? 눈이 네 개고 입이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말 합치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나 계속 합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치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고 합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뇌의 기능이 무엇을 할까?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생물체의 그런 기관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식물에는 뇌가 없죠. 네. 예, 그러면 적어도 식물에는 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직 동물만이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요. 뇌나 신경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스폰지밥. 스폰지밥? 예, 스폰지입니다. 여러분 스폰지밥의 행동을 보면 뇌가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스폰지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어머니들이 설거지 하실 때 쓰시는 스폰지가 사실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근데 마음껏 쓰셔도 돼요. 이게 뇌도 없고 섬유질만 남아 있는데 이게 왜 동물로 분류되냐면 전체적인 조직은 없어요. 뭐 간도 없고 뭐 뇌도 없고 하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동물 세포입니다. 네, 동물 세포들이 모여서 고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동물을 볼까요? 자, 이 동물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요? 네, 김효진 씨, 이게 어떤 동물로 보이시나요? 제 입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정자 아니고. 아, 네. 그 정자는 동물이 아니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서는 다 정자라고 대답하시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지적 수준이군요. 괜히 얘기했네. 가만히 보시면 정자에는 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뇌가 있죠. 있네. 예. 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 다 드셔본 동물. 멸치. 멸치, 네, 멸치 아닙니다. 이게 어떤 동물의 새끼예요. 이 동물의 새끼인데, 이 새끼가 이상하네요. 아까부터. 이 베이비가. 얘들이 어렸을 때는 뇌를 가지고 헤엄쳐 다닙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정말 살기 좋은 장소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붙어서 이제 몸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평생을 이제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 그 동물 한번 보여주시죠. 뭐야 이게? 이게 멍게입니다.
같아. 멍게가 원래는 어렸을 때는 돌아다녔어요. 우와.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바위를 찾고 안정을 찾게 되면은 고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뇌가 필요 없으니까 뇌를 이제 먹어버리죠. 그래서 흡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책감 안 느끼시고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네. 뭐냐면 움직이는 거죠. 네.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고 네.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한 그 근원이 바로 뇌고요. 우리가 뇌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